네, 오늘은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의 저자 경명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저는 30년 넘게 명상을 해오면서 지금은 사단법인 대한명상협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명상에서 명상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30년 이상 명상 지도를 네.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책 뭐 제목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네.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 네. 네. 그 보통 욕망하면은 좀 네.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롭게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욕망을 이롭게 쓴다는 것은 우리 인류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가져온 게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인간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욕망일 것이고 살아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창조하려고 하는 그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내가 삶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욕망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남들과 나를 이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또 탐욕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욕망은 우리에게 불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네. 만약에 뭐 네. 우리 삶에 네. 욕망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네. 될까요? 욕망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존재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결국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욕망 때문에 살아가 있는데 네. 그 욕망이 사라지고 난 후에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탐욕만이 남아있겠죠. 욕심이 욕망이 탐욕으로 변질될 때는 네. 내 안에 겸손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질 때 그때 욕망은 욕심으로 변하고 욕심이 욕망으로 성화할 때는 나에게 설렘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욕심이 욕망으로 성화됩니다. 그럴 때 아 나와 모든 존재들을 이롭게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탐욕하고 욕망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욕망은 품는 겁니다. 질문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내 안에서 교만이 일어나고 감사가 사라질 때 탐욕이 일어납니다. 소유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네. 그 자기소개란이라고 할까요? 그 저자 소개란에 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주학도 막 공부하시고. 네, 했습니다. 사람도 사실 운명에 대해서 네. 이제 관심도 많고, 네. 운명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님께서 찾은 답은 뭐였나요? 그래서 운명은 네. 의식의 프레임입니다. 의식의 프레임. 네, 프레임. 네. 털.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개념, 네. 자기 인식. 그러니까 그것은 지각입니다. 내가 그 프레임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인식이라고 부르고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우리가 그 프레임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들은 그 프레임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몸의 작용도 그렇고 마음의 작용도 그렇고 몸과 마음의 작용이 그 프레임 안에서 펼쳐집니다. 뭐 내가 태어난 뭐 특성, 뭐 내가 태어난 환경 이런 모든 네. 것들이 이제 프레임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 프레임 그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인류의 네.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욕망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조의 어떤 품성 DNA에서 가져온 거 네. 그리고 내가 살아온 환경, 정보들 그것이 세 개가 합쳐져서 네. 프레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이제 제 책에서 네. 우물 안에 청개구리로 표현한 겁니다. 네, 그렇죠. 우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거는 우리의 네. 이제 프레임, 이 프레임이 이제 운명이라 하셨으니까 네. 우리의 운명은 네.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품성, 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뭐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운명을 바꾸는 건 가능한 건가요?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네. 그게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네.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네.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내 우물을 벗어나서 네. 청개구리가 우물을 벗어나는 거. 그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우물 안에서 우물에 비친 하늘만 보고 네. 우물 안에서 뭐 물방개들하고 우물 속에서 모든 것을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우물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청개구리의 그 우물이 주는 익숙함, 네. 편안함, 그리고 벗어나고자 할 때의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틀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갇혀가 삽니다. 그러면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네. 우물에서 사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나. 네. 그러나 그 우물을 벗어났을 때의 또 다른 나, 또 다른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거 내가 하나 더 이야기할 거는 네. 자기 개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다시 말해서 그 프레임을 확장하는 것이고 네. 그 프레임을 확장해서는 운명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운명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 프레임을 네.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또 다른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프레임 자체를 그냥 터뜨려버리는 거,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나다 이렇게 됩니다. 나로 출발했네. 네. 그것이 우리는 운명을 벗어났다고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네.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면은 명상이 운명을 네.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명상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명상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티벳이나 인도에서 뭐 계속 뭐 몇 년간 산 속에서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거는 고요함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것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자각과 각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구현하는 여섯 가지의 방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각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작용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작용. 네. 그죠? 뭐 기운이 흐르고, 그 다음에 또 힘이 일어나고, 이런 몸의 작용. 그리고 마음의 작용. 마음을 잘 쓰고,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작용. 그 두 가지에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의 본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몸의 상태를 경험해서 체험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실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것을 알기, 그것을 하나는 자각이라고 부르고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여섯 가지 방편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여섯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네.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럴 때 우리 의식의 그 프레임, 네. 내 개념, 그것을 뛰어넘어서 틀조차도 무너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 내가 누구인지를 그 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건가요? 뭐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네. 내가 누구인지 다들 압니다. 네. 그 아는 것을 몸이 나인 줄 알고 네. 생각이 나인 줄 알고 네. 감정이 나인 줄 알고 그 마음이 나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존재, 네. 그 존재가 나입니다. 지켜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자, 가만히 보십시오. 네. 몸이 나라면 네. 숨은 누가십니까? 숨은 내 것이죠. 그러면 우리 네. 우리 선생님이 네. 5분만 멈춰보십시오. 숨을. 숨은 내가 쉬는 게 아니죠. 몸의 법칙에서, 자연의 법칙에서 쉬어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쉬는 게 아니다. 네. 아, 그럼 일단 몸은 내 건 아니네요. 네. 네, 일단 네. 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네, 제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네. 내 거라면. 네. 빠뜨리지 않았겠죠? 안 빠뜨리겠죠. 네. 난 빠져요, 자꾸. 네. 내가 원해도 내 뜻대로 안 따라줍니다. 마음도 가만히 보세요. 네.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아, 없죠. 그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네.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지. 네. 그렇죠? 가만히 보십시오. 네. 옆집 아이의 책 읽는 소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시끄럽죠. 네. 소음으로 들려요. 네. 내 아이의 책 읽는 소리는 그게 마음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그것을 일어나는데도 내 마음은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가끔 이야기하죠.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줘? 또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 나도 모른다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네. 내 마음을 잘 알아야지 내 마음을 이롭게 써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명상이지.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 중에 네. 나를 안다라는 것은 네. 지켜본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 지켜본다라는 건 대체 뭐 어떤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명상에서 고요함에서 비춤이라고 있습니다. 네. 고요하다 하는 거, 고요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네. 고요한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의식이 선명해집니다. 의식이 선명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로 소소명명하다고 부릅니다. 의식이 선명하다 하는 것. 그 선명한 자리가 고요한 자리입니다. 고요함 선명, 의식이 선명한 자리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가 어떤 것이냐 하니까 우리가 매일 겪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잠을 푹 아침에 자고 아주 잘 자고 눈을 떴을 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죠. 밝고 환하죠. 네. 그때는 생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네. 감정이 일어납니까? 없죠. 그냥 밝죠. 그냥 환하죠. 네. 그게 5분, 뭐 10분 이상 안 갑니다. 네, 그렇죠. 보통 사람은. 네. 그러고 생각이 막 들어오고 나오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소소명명한 자리가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한 자리가 스위치 오프에서 온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압니다. 뭘 알죠? 내가 지켜보는 존재라는 거. 아니 그러면은 그 네. 몸과 마음이 일단 내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저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네. 그러나 몸은 네. 내다 이거.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음이 원해서 몸을 이끌고 내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여기 오고 싶어도 이 몸이 다쳤다면 네. 병원에 있다면 여기 못 올 겁니다. 그렇죠. 또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인데 우리 몸과 마음이 두 개가 아닙니다. 둘이 아닙니다. 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입니다. 네. 실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은 나예요. 실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몸은 나이면서 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나이면서 내가 아니다. 네. 그것까진 좋아. 몸은 나이면서 내가 아니야. 숨도 내 마음대로 쉴 수 없으니까 내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실존하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네. 마음이 이 왔어. 나야. 그럼 몸은 나이면서 내가 아니다. 그러면 뭐야? 뭐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네. 보이는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잖아. 죽음 뒤에는 어떤 것이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간다. 돌아간다는 표현을 써서 떠났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또 태어날 때는 어디에서 왔어 모릅니다.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와서 보이는 세계에서 머물다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돌아간다. 몸과 마음은 통로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다.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깥 세상과 마주하는 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몸이 나이면서 내 안에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닐까요? 아, 그러면은 그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보이는 세계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세계를 말하고 네.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 죽음인가요? 죽음 저승 그건가요? 그러니까 네.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표현했는 건 저승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건 네. 뭐 종교직님이 빼고 네, 네. 어쨌거나 보이는 세계에 와가 있으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나타났는 거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잖아.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주는 네.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대되는 종교적인 개념이, 네,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그런 종교적인 개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 이상의 더 넓은 그 의미인 거잖아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뭐 내 것이 아니면서 또 몸은 또 내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걸 만약에 깨닫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인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삶을 잘 살겠는가? 네. 나는 이 질문보다도 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아쉬움 없이 떠날 수가 있겠는가? 질문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럼 보이는 세계를 아쉬움 없이 떠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죠. 네. 거기 잘 사는 거 아닐까요? 보이는 세계를 아쉬움 없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동네 밖에서 해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해가지고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저녁먹으러 집으로 돌아가자 그만 놀고 이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놀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립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고 홀가분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날 때 그렇게 홀가분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모습이 네. 가장 잘 사는 삶의 모습과 닮았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세포 하나는 생명입니다. 네. 내 안에 내 내면에는 이 생명으로 무한의 어떤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 있습니다. 삶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네. 그 욕망의 의도를 세우면 네. 선명히 하면 세우면 네. 그 욕망과 의도가 나에게 소중하고 네. 나와 더불어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롭다면 네. 장애물들은 다 사라집니다. 충만한 그 생명력이 네. 자신의 삶을 빛남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리대로 저절로 필요한 데 필요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아까 놀이터 아이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제 작가님께서는 놀이터 아이가 이제 막 놀이터 놀고 있다가 네. 엄마가 딱 부르면은 네. 그 놀던 걸 그냥 아무런 미련 없이 엄마 달려가는 그 모습 근데 현실 세계에 좀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제 어떻게든 그 모래에 조금 더 가지고 가려고 하고 조금 더 놀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왜 그런 집착이잖아. 집착은 두려움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니까 자 보십시오. 네. 내가 태어날 때 네. 가지고 온 게 1도 없어. 만약에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있다면 우리는 집착이 어쩌면 안 일어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게 1도 없기 때문에 네. 자아는 네. 가지려고 하고 네.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세상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비교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대상을 네. 나와 동일시합니다. 그것이 나와 동일시해서 놓질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집착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집착이 일어나는데 네. 두 번째는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고 사라지고 변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자아의 속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도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그 자아의 속성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네.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고통스럽게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상태로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네. 가지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를?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네. 가지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잘 아는 태양이나 네. 저 행성을 보십시오. 별들을. 별들은 태어날 때 자기 질량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그대로. 네. 그리고 그 질량을 다 쓰면 폭발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 별들이 자기 질량대로 빛을 내고 사라지는 것이지 어디에서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데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밥을 먹는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가 외부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것을 가지고 와야지 내가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착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우위에 서려고 하고 세상이 인정받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네. 더 가지고 올 때 나는 성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집착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네. 의도가 선명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 같다. 맞다. 네. 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자기계발서나 뭐 시크릿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의도가 선명한다는 얘기. 네, 시크릿이나 이런데 너의 원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죠. 않죠. 네. 물론 작가님, 그 작가님도 이루어졌을 거고 또 주변의 분들도 이루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의심. 잘 되겠어? 네. 모든 사람이 다 되겠네. 네. 그 의심 하나가 우리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되어야지 자꾸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현재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작가가 틀린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의도는 분명히 세우면 욕망이 일어나고 장애물은 걷어지고 네. 저 앞에 의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까 네. 결국은 내 의도가 선명해지면 이제 나는 그 의도를 내려놓는다 이 말. 그 의도를 계속 지고 있으면 내 자아가 그것을 설계하고 거기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 이제는 내 의도가 선명하고 내 의도가 소중하고 모두에게 이롭다면 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이 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자연이 대자연이 알아서 설계하고 만들어 간다. 이제 내 거 아니다 이 말. 이제 그 의도가 떠오를 때는 나는 여운만 지고 있거래. 네. 여운만. 네. 아 나는 그런 의도를 지었어.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내가 현재 할 일만 잘 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력이 나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대. 그러면서 중간중간 내가 점검할 필요가 있대. 여운이 일어날 때, 뭐 이렇게 물음표가 일어날 때 내가 바른 길로 내가 나에게 이로운 의도의 길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 그럴 때 내 의식은 깨어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다시 방향으로 간다. 그것이 의도는 지대, 의도는 내려놓는다. 그럴 때 우리 의도는 필요한 때 필요한 모습으로 들어온다. 그 의도는 이루어집니다. 그 내려놓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네. 이 내려놓는다는 것과 포기하는 것과 헷갈려하세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네. 내가 이것을 잡고 있어요. 네. 나는 지금 이것이 내한테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이 물 한 잔이 네. 소중한데 저기에 보니까 지금 내한테 더 소중한 것이 저기에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려놔야죠. 내려놔야죠. 네. 내가 지금 더 소중한 것을 잡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다 이겁니다. 이걸 조금 제가 세속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좋아 보여요. 근데 저기 압구정동 가니까 압구정 아파트가 더 좋아 보여. 이게 내려놓는 건가요? 이게? 지금 내려놓는다 하는 것을 네.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볼게. 네. 예수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스승님 내가 천당에 가려고 하면 사실 천당이 아니라 진리겠죠. 네.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 아이 청년을 가만히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이 뭐 재산의 한 뭐 100분의 1 하다 못해 한 뭐 10분의 1이라도 가져다 돌락했으면 그래도 뭐 타협을 가지고 오겠는데 요 전 재산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네. 막막하거든. 도저히 고개를 까딱이고 이제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이제 예수가 했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성경의 이야기는 할 필요 네. 없고 네.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니까 예수가 그 아이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오라고 했는 건 아닙니다. 뭐 말이냐면 그 돈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려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너가 원하는 바라고 더 소중한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못 살잖아. 네. 지금 살면서 그 물질은 소중한 거예요. 그거 잘 다루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너와 나를 이롭게 하는데 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가 집착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는 더 소중한 것을 가지지 못해 그것을 내려놔. 또 내려놓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때에 따라서 내려놓은 것을 또 잡을 때도 있습니다. 잡고 놓고 이것을 자유롭게 써라 이겁니다. 그거 내려놓음입니다. 양손을 다 써라. 네. 그럼 이게 내려놓는다는 게 그러면은 이게 포기하거나 네. 없애는 게 아니다.
내가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잡고 네. 또 내려놓고 또 더 필요한 것을 잡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뭐 재산을 다 내려놔야 돼. 네. 또 아니면 물질을 버려야 되네. 네.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집착하고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더 소중한 것을 내가 잡을 수가 있고 그 소중한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네. 내려간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네. 그 아까 이제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네. 틀을 네. 바꾸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틀을 깬다. 네. 그때 우리가 근데 그 우물 속에서 그러니까 네.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네. 익숙함. 두려움, 네. 안전함, 네. 이것을 벗어나면 나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깨어진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좀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려움은 생존 본능의 반응이거든. 그렇죠. 예. 그건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요즘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이야기하니까 네. 본질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두려움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곰이 쫓아오는데 곰하고 싸우면 되겠나? 안 되죠. 도망가야지. 네. 그럼 곰한테 이길 때야 곰한테 덤비들어야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어쨌거나 두려움은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나의 정체성이 무너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내 안전함이 위험을 받을까? 네. 또 내 익숙함 속에서 벗어나기 싫은 그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두려움으로 드러나는데 그럴 때는 두려움을 피하거나 두려움에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해야 됩니다. 직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도 감정이니까 네. 제가 네 가지 틀을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네. 벗어나는 틀을. 네.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태가 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몸의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겪었듯이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순간 스톱해야 됩니다.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숨 한번 크게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두려움에는 반드시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붙어 있어요. 반드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명상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 지글거리는 이 두려움이 뭐야? 이렇게 물을 때 내가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게 됩니다. 네. 이 생각에 이 두려움은 내가 두렵다 하는 그 내 안에 정보의 어떤 생각이거든. 이 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각이나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안에 반드시 생각이 품어 있으니까 이 두려움이 뭐야? 이렇게 할 때 내가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직면하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뭐 쓰레기 줍는 일 그럼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청소하는 일 그럼 청소하는 일 현재에 머물면 됩니다. 몸으로 그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 골목이 무서워. 그러면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왜 무서워? 이 생각이거든. 저 안에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그걸 피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늘 쫓깁니다. 두려움은 내가 회피하고 도망갈수록 내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직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멍석 깔아주고 들어가라 이거입니다. 두려운 것은 자아의 정보이지 네. 내가 두려운 거 아닙니다. 조건에 두려운 것이지.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내가 물이 무서워서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물 마시지 않으면 수영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수영장에서 한 6개월쯤 락스물도 묻고 그 안에 뭐 꾸중물도 묻고 이렇게 해야지 네. 우리는 괴로움을 겪어야지 수영을 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다에서도 놀 수도 있고 호수에 놀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두려움은 직면해서 멍석 깔아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헛상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이건 내 생각이었네. 네. 그래서 두려움은 직면해서 그것을 볼 때 헛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거 한번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두려움이 올 때 내 몸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 두려움이 가슴인가 머리인가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 의식이 지켜보는 그 순수한 의식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네. 에너지가 흐르면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또 모양과 형태가 생기고 변형이 생깁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끝나고 턱 열리면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스쿼트 하나 하더라도 바벨을 들어 올리더라도 어때 한 곳에 주의를 둡니다. 가슴에. 그럼 주의를 두지 않는 것보다도 가슴은 더 커질 겁니다. 내 순수의식이 내 그 막힌 에너지, 답답함, 두려움 거기에다가 가만히 지켜보면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비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켜보면 그것에서 에너지가 흘러서 변량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벗어나는 길이고 또 몸을 통해서 숨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벗어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두려움은 피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놓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면 오히려 내가 할 일 더 열심히 해버리세요. 괜찮아요. 두려움은 생각입니다. 한 생각이 나를 저 나락으로 빠뜨리고 네. 한 생각을 놓아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날아다닙니다. 생각과 사실을 잘 구분하세요. 네. 그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못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두려움 하면은 이제 보통 가장 큰 두려움 제 생각에는 죽음인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두려움을 이제 마주하고 직면해야 된다. 그 말을 좀 바꿔보면은 죽음을 직면하고 마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먼저 네. 첫째는 죽음이라 하는 것은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첫째 보편적인 상황에서 네. 죽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 지금 안 죽었잖아. 네. 안 죽은 죽음을 생각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그거 죽는다 하는 그 생각을 놔버리면 뭐예요? 없잖아. 네. 없지. 네. 그래 죽음도 생각이라고. 죽었다가 죽은 후에 살아온 사람도 없고 네. 나는 죽지도 않았어. 네. 그렇죠? 그런데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은 죽음에게 맡겨놔라 이겁니다.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네. 자 그게 하나고 살아있는 나는 사는 것만 생각하래. 현재만 보라. 현재 잘 살고 있으니까 살고 현재만 잘 보라. 그러면 죽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죽으면 죽음에게 맡겨놓고 두 번째 네. 이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숨을 잘 지켜보면 고요함에 들어 잘 지켜보면 죽는 순간에 내 마지막 숨을 지켜본다면 네. 어떨까? 호기심이 일어나겠죠. 내가 숨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호기심이 일어날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장롱 밑에 아니면 뭐 그 저 구석진 방에 뭔가가 있는가 싶어서 막 찾아봅니다. 네. 어머니가 부모님들 아무도 없고 쓸 때 혼자서 조용히 뭐가 찾아보다가 구슬 하나 옛날 동전 하나 발견하면 너무 설레고 기뻐. 네. 그런 게 죽음입니다. 맞이하는 게. 죽음에 대한 뭐 부정적인 생각이나 뭐 관념 이런 것들조차도 전부 다 그냥 생각이다. 그렇죠. 생각이네요. 그걸 놔버리면 없다 이거 전부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네. 그 현실이 대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을 그 대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네.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인데 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사용하십시오.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네. 하늘의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생각은 맥락 없고 순서 없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런 생각을 붙잡지 마라. 그냥 지켜봐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네. 그래 알고 그러면 나는 생각을 잘 사용하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용한다는 의미는 그 의도대로 뭐 세상에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선생님과 네. 이 대화 중에서 네.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커피를 맛있게 마실까 생각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커피를 원두를 이렇게도 한번 넣어보고 네. 저렇게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커피를 타서 마시는 것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 이런 생각을 사용하는 거죠. 아 그러면 내일도 이렇게 타서 커피를 마셔야 좋겠네. 모레는 어떻게 할까? 이건 뭐예요? 생각을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생각을 사용하는 것.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카페 사장이라면 네.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게 내려서 네. 손님들에게 제공해 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커피를 맛있게 내립니다. 요 과정은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게 커피를 잘 내리면 우리 가게에는 많은 손님들이 올 거야. 그 손님들이 와서 또 커피를 마시게 되면 내가 체인점을 두 개 내야 되겠다. 네. 요거는
생각이 빠진 겁니다. 그쵸. 생각이 빠진 그건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사용하는 것은 내가 현재에 지금 잘 머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과거로 간든지 미래로 가는지 그 생각은 망상이다. 그럼 우리가 뭔가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거네요. 이제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 아까 의도를 이야기했잖아.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림 그리는. 네. 계획표 세우는 거. 예. 계획표 만들어서 네. 이번에 방학 때 열심히 공부 좀 해서 다음에는 뭐 한번 1등은 아니더라도 한번 3등이라도 한번 해보자.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란하게 계획표를 그립니다. 네. 그런데 그 계획표가 그날 하루는 잘 지켜져요. 그런데 지켜지거나 마음도 좋고 힘이 들어. 그 힘들죠. 한 3일째 되면 제 같은 경우 3일도 못 갑니다. 1일째 가면 그거는 그냥 막 옆으로 사라져 버리는데 네.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계획표 세우는 거는 좋습니다. 네. 그 계획표를 현재에 가져오라 이겁니다. 현재에 가져와서 그 계획은 미래잖아. 네. 미래지만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작은 게 뭘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목적이 그 목표가 나에게 이롭고 선명하다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장애물도 사라지고 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내가 여기에 가져와서 가장 작은 것부터 하라 이겁니다. 크게 뭔가 다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한번 가야 떠나야 되겠어. 네.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작은 것부터. 그죠? 그겁니다. 그게 계획이에요. 그러면 나는 먼저 지도를 하나 사갖고, 눈을 뜨면 잘 보이는 거죠. 지도를 한번 그러나.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지도를 한번 봐. 지도를 자꾸 보다 보면, 내가 이쪽에도 안 가고 싶어. 저쪽에도 안 가고 싶어. 그럼 가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할까? 네. 그 다음에 또 상시한 지도를 하나 사야 되겠네? 아니면 책을 하나 구입해 볼까? 그렇게 하나 순차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안에서는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계획표가 실패하는 것은 내 안에 즐거움이 안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그 되고자 하는 것은 미래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불확실하고 네. 그리고 지금 또 내 힘, 에너지를 쓰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편안한 쪽으로 익숙한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고 그러나 작은 것부터 하나 할 때 늘 그거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고 기쁩니다. 재밌어. 소위 말해가 호기심이 일어나고 탐색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이롭고 선명함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니까 네. 그 이롭고 선명하다는 게 어떤 거죠? 이롭고 선명하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네. 나에게 소중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그 소중한 것이 또 나에게도 이롭고 모든 존재들에게 이롭다고 할 때 그 맹금쟁이 잘 드러납니다. 그것도 하나 우리 대학에 있어서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배우는 학문이 전자공학과 나왔거든요. 네. 제가 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2학년 때 그 전자회로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모르겠더라고. 네. 뭘 하는지. 시험을 칠 때 나는 다 암기해서 쳤어요. 네. 암기를 하는데 옆에 거 보면 시험 문제가 교과서하고 다르면 이제 그거 손을 못 대는 게라. 그러면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그대로 적어버려요. 그건 나와버려요. 설마 뭐 공부했다 하는 거 아니가 뭐 교수님 뭐는 주겠지 싶어가 뭐 D는 안 주게 한 C는 안 주겠나 하고 그건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노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래 공부했던 노 교수님 한 분 돌아가 이렇게 가만히 보더만 너 니네들 되게 어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니까 네. 그 교수님이 60대 넘은 노 교수님이시니까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 이건 니네들이 해야 돼. 니네들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니네들이 선택했잖아.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야. 로켓들을 발사할 때 일치라도 오차고 틀리면 이건 딴 데로 가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해야 돼. 너희가 책임져야 돼. 이거는 생사의 문제야. 확 점자 학생들 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 학생들이 보자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사실 그런 목적을 들어가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던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 더 빗나가지만은 어려운 것은 좋은 것이야 하는 것이 저희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는 분들에게 명상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것은 좋은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어려운 것을 풀어낼 때 비로소 너 의식이 밝아지고 성장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클래스 모두가 뭐 감추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네네. 탁 터놓고 이거는 이 사람아 죽고 사는 문제야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고 내가 아는 걸 털어놔버리고 이쪽에서 아는 걸 털어놔버리고 40명이었습니다. 우리 들어갈 때 입학생들이. 그러나 뭐 2학년 되니까 또 군대도 가고 한 30명쯤 되는 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평균 점수가 15점이 올라갔습니다. 3학년에 비해가. 그래서 우리 학과의 전통을 우리가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면 장애물들은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맹금쟁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 맹금쟁이를 잡아서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머님의 그 오랫동안 알았던 그 머리 아픔이 사라져 가는 것을 확신했는 겁니다. 확신하고 그 얼어붙은 시내가 그 산을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그 헤매고 돌아다닐 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떠했겠나? 피곤했겠나? 힘들어했겠나? 그 아이는 설레임이 있었 겁니다. 이걸 내가 봤으니까 이제 찾아. 근데 찾는데 잘 안 보여. 아, 그렇지. 그냥 찾는 겁니다. 아, 분명히 드러나. 확신을 가지고 찾아서. 그러니까 내 의식이 탁 깨어나고 투사되는 순간 그 의식이 투사되어서 맹금쟁이가 도는 것이 드러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어머니를 주니까 어머니는 요즘 어머니 같은 맹금쟁이를 주면 야, 간디스터 먹을려. 아이가 주는 그것을 의심 없이 탁 마셔낸 순간 아이와 어머니 이 자연이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 이제 그래서 그 머리 아픔은 끝나버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머리 아팠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 그 할머니 며느님의 이야기입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죠. 예. 이롭고 선명한 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네. 나에게 소중한 거 소중한 거 그렇죠. 나에게 소중한 거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나에게 이로운 걸 먼저 봐야 됩니다. 상대에게 이로운 것을 먼저 찾아서 한다 하는 것은 네. 저는 우주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네, 나에게 먼저 이로운 거 그 이로운 것이 모든 존재 생명들에게 이로운 것이 될 때 그것이 공도이고 그것이 욕망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그게 자연의 법칙이지. 나는 모든 것을 희생했어. 물론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내면에서 자기 이로움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네. 먼저 나에게 소중하고 이로운가 봐야 된다 이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뭐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우리는 찾고 또 찾고 자각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쪽에 한 분이 계시고 저쪽에 한 분이 계신 옆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가 있어. 네. 나는 그 휴지를 보니까 계속 눈에 거슬려. 그분은 하나도 안 거슬려 하는 거라. 뭐 휴지통이 있는데 이렇게 주워서 휴지통에 넣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계속 거슬려. 그럼 그건 누구 일이에요? 거슬린 사람 일이죠. 내가 그냥 기쁘게 주워서 넣으면 됩니다. 그게 소중한 일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네. 분들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지 줍는 거라도 하나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쁨이 쌓여서 밤에 네. 눈이 소리 없이 내려서 네. 아침에 일어나고 눈이 쌓이듯이 그 작은 일 하나가 기쁘게 하는 그 일 하나가 내 역량을 키우고 내 의식을 밝게 만들어갑니다. 큰 것이 우리를 한 번에 오진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의식의 그 프레임을 깰 수가 있습니다. 뭐 휴지 줍는 거 말씀하셨으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휴지 줍는 게 아무 신경도 안 쓰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는 그 휴지를 줍고 싶고 저걸 빨리 치워서 뭔가 깨끗하고 싶어 한다면은 그 일은 그 사람한테 소중한 일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게 아닙니다. 네. 이제 그 옆에 떨어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아니, 옆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뭐 조금 이따가 나갈 때, 뭐 근무 끝나고 나갈 때 주워서 이렇게 버리면 돼. 간단하다고 네. 생각하는 겁니다. 네.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힘드는 게 아닙니다. 뭐 퇴근하면서 내가 주워서 나면 되지. 뭐 난 내 일 바빠. 이게 네. 더 소중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 사는 삶이라는 건 결국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하나 그냥 묵묵히 해가는 삶인 건가요? 우리 안에는 네.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 책에도 있어요. 이렇게 두드리는데 네. 내 안에서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서 내 감정에 갇혀서 그거를 듣지를 못합니다. 대한명상협회 이사장으로 이제 계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네. 이제 보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상을 30년 이상 그 해오시니까 이런 삶의 뭔가 뭐 일종의 답이랄까요? 이런 걸 알게 되신 건지 아니면은 이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 이 자체가 명상인 건가요? 이게 명상입니다. 삶이고. 삶이 뭐예요? 관계잖아. 우리는 만약에 내 혼자 산다면 나라는 존재가 드러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건. 만약에 여기에 내 혼자 이 공간에 내 혼자 있어가 내가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다면 네. 내 존재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내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삶은 관계입니다. 이 공간과 나의 관계 그리고 시간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네. 그리고 내 삶과 자연과의 나의 관계 관계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삶 어떻게 하면 그 삶 속에서 나를 이롭게 하고 그 이로움을 통해서 상대에게 전해줄까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곧 명상입니다. 명상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에게 일본에서 오셨는데 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정신계열에서 일하셨던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네. 명상가라고 해서 대개 이렇게 자기 혼자만 알더라 이런 우쭐하고 그래서 대관절 명상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제가 방 안에서 명상이 들었습니다. 고요함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실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아. 그 고요함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말하자 하냐면 사선정, 뭐 밀진정, 뭐 비비상 처성에 들어갔어. 네. 아주 좋아. 너무 막 오로지 내 혼자밖에 없어. 네. 뭐 순간적으로 옆에서 저 싱크대 앞에서 아이를 업고 와이프가 아내가 아이가 찡얼거리는데 막 땀을 닦으면서 여름에 막 일을 하고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는 겁니다. 나는 일어났어. 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한다. 첫 번째 답.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고 저 떠드니까 내 고요함이 방해되는구나 하고 물론 비비상 체제에 가면 그런 소리도 뭐 네.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우회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다시 그 뭐 방석을 들고 건너방에 네. 가서 한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막 그만둬버린다. 막 오늘은 뭐 안 되네 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질문을 내가 던졌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두 번째 하겠습니다. 땀방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건 명상 아닙니다. 내 비비상실에 우리가 탕대를 놓고 어머니 손잡고 간 아이의 마음이 되라고 그랬잖아. 탕대를 놔 그래. 거기에 아이가 울고 있고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아이를 내가 보고 같이 네. 함께하는 것이 명상이다. 그게 명상이다. 우리가 고요함에 들어가서 비추고 네. 여섯 가지 방편을 쓰고 자각하고 각성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 안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주어도 네. 그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도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명상입니다. 또 다른 모습의 나에게 내가 준 거니까 네.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더 받을 것도 없어. 끝이야. 그 정신이 사라지면 네. 이제 교만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선지자야. 네. 내가 그 고요함에 들어가서 각성했어. 네. 내가 인류의 서성이야. 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유튜브가 많죠. 많죠. 우리 회원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지 몰라도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는 내 의식의 본질과 그 다음에 그 몸의 상태, 그지 에너지의 상태를 통해서 두 가지가 다 잘 이루어질 때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네.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명상은 재미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명상을. 근데 명상이라는 게 이제 요즘 보면은 명상한 책도 많잖아요. 많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그냥 보면은 이 명상이라는 게 일종의 자기 개발의 하나가 되면서 지금의 뭐 지친 삶이나 뭐 마음을 위로하고 네?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갖기 위해 명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메시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적도 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아닐 겁니다. 필요하니까 그런 책들이 나오고 또 독자들이 사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명상은 내 자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의 그 프레임을 그 구조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삶도 좋습니다. 때로는 좋은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바라보는 그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의식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그 우물 안에서 살던 청께 우리가 호수로 가고 호수로 간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또 다른 나로 사는 거잖아. 그렇지만은 그 호수도 아, 바다가 있다고 해. 네. 모르지만은 그 바다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새로움, 그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아 모든 것이 다 여기서 흘러 들어오네. 바로 바다가 나네. 네. 내가 텅 빈 거 운동장과 같네. 운동장에서 때로는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때로는 배구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하지만은 방과 후에 다 사라지고 있는 그 텅 빈 그 운동장이네. 그죠? 내 배경 안에서는 하늘 안에서는 흰 구름도 지나가고 붉은 구름도 지나가고 모든 구름들이 지나가지만 그것이 다 대상이고 현상임을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명상을 한다라는 걸 딱 생각을 해보면은 제 이제 경험이나 제 생각 속에는 일단은 뭐 가부좌나 양반다리를 틀고 이제 앉아가지고 싱잉벨이나 뭐 조용한 이제 뭐 음악을 틀어놓고 뭐 지금의 뭐 새소리, 뭐 나무 바람 들리는 소리 이런 거를 그냥 들으면서 너무 일상에 바빠서 못 들었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라는 생각이 강한데 제가 오늘 작가님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그동안 했던 명상은 명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명상입니다. 그것도 명상인 명상인데 맞아요? 자선을 해서 고요함에 들어가는 것도 명상입니다. 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명상은 뭐냐니까 사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세계가 사실이야. 나는 누구야. 무엇을 나로 규정하고 있는가.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 궁극적인 그 질문은 이 인류가 누구야? 우리가 누구야? 이게 과학입니다. 그 과학은 외면을 탐구하는 겁니다. 외면을 탐색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고 명상은 내면을 탐구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울렁뚱땅 대충대충 하진 않습니다. 명상은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또 아주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그 보편적인 사고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사고하에서 내가 계속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가 숙달하고 그 숙달해도 우리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수행 하는데 우리가 숙달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아 나만의 것, 나의 것을 뭔가 잘 안 돼. 이제는 숙달은 됐는데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해. 뭐 2% 부족해. 그럴 때 우리는 수행에 들어가고 나만의 것, 나의 것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나만의 것을 발견해내고 융합해내는 겁니다. 그 명상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의식이 바뀌게 되잖아요. 네, 바뀝니다.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까 의식의 단계별 변화가 있다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나요? 제가 의식의 단계라면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뭐 돈에 관심,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렇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성공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더 기분이 좋고, 그런 모든 것을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1차 의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 안 하더라도 의식, 그런 의식이 있고 근데 이제 가만히 살아보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말 한마디 했는데 뭐 나쁜 말을 했는데 내가 자꾸 힘들어, 기분 나쁘고 왜 그럴까? 이런 제 생각이 들어옵니다. 심리에서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 잠도 안 오고 내가 그러면 왜 영향을 받고 있을까? 저 사람의 말인데 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잠도 안 와? 이렇게 해서 대상을 바라보던 내 의식이 내 마음이 이제 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대상에서 나로 들어오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식의 혁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대상만 집중하고 대상에 맞추려고 하다가 이제는 대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로 돌아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아 이제 스스로 좀 깨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뭘까? 그러니까 잘한 것도 나고 못한 것도 나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나를 돌아오는데 그게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내가 모든 짐을 안고 있는 겁니다. 네네. 거기에서 우리는 더 깨어납니다. 하여튼 더 깨어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 이건 내 책임이 아니네. 이 법칙대로 가는 거 움직였네. 그럼 자연의 어떤 법칙, 질서대로 움직였네. 자연의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장미꽃이 활짝 피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니까 눈 내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네. 아, 이 모든 것은 법대로 움직이네. 이제 법을 알게 됩니다. 그 법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 결국은 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현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법에 따라서 내 삶을 운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더 깨어나니까 법을 이제 넘어서 버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네. 내한테 아 선생님 말씀도 뭐 길고 재미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아 나는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재미없다고 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나가는 바람처럼 네. 내 운동장에서 하나의 돌개바람이 지나가 버린 거 끝입니다. 나는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어요. 네. 근데 저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또 있다가 아 선생님 말씀이 오늘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아 참 저 사람은 또 나에게 재밌다고 이야기하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은 재미없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재밌다고 이야기하네. 오 참 신기해. 오 재밌네. 들어오고 나가버리면 끝입니다. 나는 준 것도 받은 것도 없어요. 네. 그게 답니다. 그게 텅 빈 마음입니다. 아, 그 준 것도 받은 것도 없다고 하시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약간 허무주의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잖아. 나를 이롭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네. 그 모든 것이 나의 이로움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데 내가 준 것이 없다고 알아차려라 이 말이야. 나는 법칙대로 주었고 네. 법칙을 넘어서서 네. 그죠? 있는 그대로 보고 펼쳤다. 그러니까 나는 후회할 것도 없고 어쩌면 오른손이 알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 같다. 오른손이 주었는데 왼손이 알면 이 자아가 알면 불평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나는 10개 주었는데 너는 3개밖에 안 주네. 이렇게 불평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오른손은 내가 주었지만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주었을 때 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왜? 그가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법에 따르면 네. 이제 줄 때 잘 주어라. 한 분이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책을 보니까 나는 덕을 많이 베풀었는데 받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 사람들이 있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실을 듣고자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좋은 소리 듣고자 한다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언젠가는 다시 준 거는 되돌아올 겁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뭐 곧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 이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분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내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사실을 듣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뿌렸습니까 씨앗을? 비옥한 밭에 뿌렸습니까? 아니면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뿌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뿌렸거든. 그래서 돌밭에 뿌리는지도 모르고 저 가시덤불에 뿌리는지도 모릅니다. 비옥한 밭에 뿌려야지 그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들어오는데 네. 내 식대로 뿌리면 안 된다. 그래 뿌릴 때 잘 뿌려라.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보라 이거지. 자신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고요한 자리에서 스스로를 찾아보라. 과연 이렇게 네. 뿌려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보라. 내 식대로 뿌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 그렇죠? 이런 이제 삶에 대한 뭐 철학 내지 뭐 진리 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네. 뭐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나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명상이 필요할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네. 명상은 네.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감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본다고 이야기했죠 먼저. 네. 그래서 내가 잘 살아 그 기준이 있잖아. 우리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이든 상관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잘 산다고 했을 때 그 잘 사는 그 기준이 뭐야. 그 기준이 만약에 너에게 사라지면 너가 잘 산다고 할 수가 있겠어? 이거는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더 들어가면 뭐냐니까 잘 산다고 하는 그 너가 누구야. 가만히 곰곰하게 한번 봐봐.
난 잘 살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해. 잘 살기 때문에 명상이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너가 누구야? 그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너는 누구야? 우리가 I am that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I am that 하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렇잖아, 그렇죠? 나는 선생이다, 나는 엄마다, 나는 아빠이다. 아빠가 내가 아니잖아, 그건 역할이지. 네. 사회가 주어진 역할이지. 그 that을 떼버리고 나면 나는 누구야? 나는 나야. 그 나도 내가 나일까? 그 나도 떼버리면 남는 게 뭐야? 난 존재로서 M이지. 저 B만 남지.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통 아예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몰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사람도 네. 존중해 줘야죠.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며칠 전에 네. 어머니 손을 잡고 온 네. 대학생이 있었어요. 네. 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잘 살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명상 필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한테. 그러니까 어머니는 되게 당황한 얼굴 벌게 돼요. 그렇죠. 그래도 명색이 네. 뭐 선생이라 하는 분한테 애를 데리고 와가 네. 조금 지도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애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탁 보니까 어머니의 표정을 읽으니까 네. 제가 에너지 상태를 잘 읽습니다. 그래 선생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진심으로 이건 진심입니다. 네. 가만히 보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20대에 내가 내 삶을 잘 산다고 생각했으면 잘 산다고 만족했으면 나 지금 이런 자리에 안 있다. 구름 속에서 놀고 있을 거다. 나는 그 나이에 늘 부족하고 내가 모르는 게 많았어. 늘 물음표가 끊이질 않았다. 그 물음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 참으로 너 잘 산다. 그러나 너가 잘 산다고 하는 그 잘 산다고 하는 그걸 한번 내려놓으면 너는 뭘까? 지금 한번 내려봐. 그리고 잘 산다고 할 때 나는 잘 산다고 했을 때 나는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애가 가만히 있다가 확 깹니다. 잘 산다는 것도 너의 개념이고 기준이야. 그 기준을 내려놓으면 뭘까? 그때 아이의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앉아가 이렇게 너한테가 딱 이렇게 앉습니다. 네.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면서 현대인 너무 바쁘잖아요. 네, 사실 모두가 명상 좋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못 하시는 분도 있고 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 건데 네. 이런 분은 꼭 명상이 필요하다. 뭐 긴급하고 중요한 분들. 네. 어떤 분은 꼭 명상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네. 모르는 사람. 명상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통이 뭐야? 나는 삶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잘 산다는 게 뭐야? 정말 내가 잘 산다는 것이 뭘까? 이 물음표가 의심이 아닙니다. 의문입니다. 의심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살아. 내 화살의 방향이 빗나가고 있어. 왜 빗나갈까? 내가 어떤 생각과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내 화살이 빗나가고 있을까? 그것을 확연하게 알아차릴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구에게나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할 겁니다. 길 가다가도, 설거지 하다가도, 밥을 짓다가도 나 지금 못하고 있어? 이런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그 질문 하나가 우리를 스위치 오프에서 온 상태로 돌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를 깨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네. 우리가 선명한 의식으로 그 고요함 속으로 순간순간 들어가서 나를 깨워줍니다. 네가 원하는 그 이런 길을 잘 가고 있니? 이 한마디에 우리의 익숙한 습관, 익숙한 습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삶이 곧 명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하고 명상하고 구분해서 앉아서 자선하는 거 따로, 네. 또 삶 따로 이게 네. 아닙니다. 명상과 삶은 하나로 그냥 그게 그거예요. 이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그 이로움을 통해서 서로의 의식이 깨어나고 책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했던 이야기들 수필과 이야기 그거 듣고 제가 깨어났듯이 그리고 또 그것을 2500년 전에 동양에 명명덕 제시민 지어서 쓴 우리 본래 밝았어 근데 밝았는데 그 밝아졌는 것을 몰라 그 모르는 걸 일깨워주는 것이 최고 이로움이고 선이다 하는 것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명상 따로 뭐 삶 따로 이런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아까처럼 질문 안 했던 질문으로 인해서 나를 일깨웁니다. 일깨우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나가는 문도 크게 열고 들어오는 문도 크게 열어라. 나가는 문은 내 의식을 밝게 일깨우는데 내 힘과 에너지를 다 쓰고 들어오는 문도 크게 열어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져라. 그럴 때 우리 삶은 빛나게 된다.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이다. 내가 애쓰고 갈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정신을 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죠? 평탄하게 들어온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어려운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뭐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의 저자 정명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서 없이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두서 없더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